환각성분 때문에 활용이 철저하게 금지됐던 대마시가 합법적인 식품으로 유통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박근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마는 수확할 때 삼배의 원료인 줄기를 제외하고 잎과 열매는 모두 현장에서 공무원 입회 하에 태워집니다. THC, 즉 환각성분이 함유돼 있어 가공,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대마씨가 최근 들어 합법적으로 가공돼 식품으로 판매될 수 있게 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대마씨의 환각성분 기준을 마련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이 처음으로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정하는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마씨를 제조하거나 대마씨 기름을 내는 것이 불가능했던 것이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됨으로써 기준을 통과하면은 식품으로 제조, 유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대마는 마약류라는 인식 때문에 국내에서는 별다른 연구 결과가 없지만 대마씨의 경우 해외에서는 풍부한 영양 성분으로 대중적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산이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항암 효과, 항염 효과, 특히 동맥 관련 질환에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힘든 작업에 소득이 높지 않아 갈수록 위축돼가는 대마 농업에도 정부의 이번 조치는 큰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대마 종자가 이렇게 소득원으로 될것 같으면은 대마 농가가 다시 또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성분 검사 이외에 대마의 식품화를 위한 활용 방안 연구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